박수는 뒤질 사람 방구 소리 만도 못하네. 야, 침 싸. 벙어리 돌만한가 보다. 침 싸. 이걸로 먹어. 벙어리만 잔뜩 와서 앉아있네. 아, 박수 한번 친다고 손바닥에 총기가 난다고. 예병하는 걸 뒤집어 썩어준 기네. 한 줌에 흙으로 가는데 왜 그랬고 하는 거야, 애기여. 함성 한번 지르다가 모가지 가시가 놓친다고. 아서 앉아있을 자격도 없는 양 인간들만. 아, 박수 한번 주고 그래는 거요. 각설이 공연자 한두 번 와. 우리가 뭐 돈을 달래지라고 뭘 달래겠어. 어머니한테 그냥 웃겨드리고 즐겁게 드리려고 이렇게 육수 흘려가며 열심히 하면 그 노래가 그냥 박수도 한번 주는 게 미덕입니다. 다시 봐요. 초등학교 출신들 많았나 보다. 대학 나오신 분들 하나도 없네 지금. 아이고 괜찮아요. 박수 치지 말아요. 어? 치기 싫은 거 억지로 치는데 안 쳐도 돼요. 그럼 그냥 오늘 살다가 내일 뒤지든 말든 에? 박수와 함성 많이 질려면 본인 건강에 좋습니다. 에? 자, 테레비를 들었는데 서울대학교 그것도 의학 박사님이 강의를 하는데 우리 한 사람의 인체 손바닥, 발바닥 많이 치고 많이 비비고 사시래요. 건강에 좋답니다. 왜? 오장육부 혈이 흐른대요. 어머니한테는 박수를 쳐서 건강에 좋고 치매 안 걸리고 에? 저는 박수를 받아서 좋고 뭐이 꼬다는 보리짝도 아니고 그냥 뛰해가지고 앉아있어. 그냥 웃지 마라. 웃지 마. 왜 웃게 되나. 그려. 예. 내가 진짜 힘이 없어가지고 박수 치신 분들 안 쳐도 돼요. 그럼 어쨌든 태어날 땐 순서가 있습니다. 갈 때는 순서가 없다 그랬어요. 예? 언제 갈지 몰라. 그럼 사람이 건강이 건강 본인 건강을 본인 지키셔야 돼. 서방이 마누라 건강 지켜주겠어. 마누라가 서방 건강 지켜주겠어요. 그저 본인이 지켜야 됩니다. 함성 박수 건강하시 사시려면 오래오래 사시려면 많이 치고 사시길 바랍니다. 예? 자 다시 한번 차려. 철바치고 기억이 저 새끼 끝까지 안 살자 박수요. 아들 박수요. 이 박수 안 치는 새끼는 때려 죽어도 안 치더라고. 제가 33년을 조선팔돌 방방곡곡을 떠돌았습니다. 안 치는 새끼 때려 죽어 끝까지 안 치더라고. 내가 1시간 40분 공연하는데 야 한 박수 한 번 안 쳐. 주댕이 한 번 안 걸려. 그런 새끼는 이제 내일 모레 뒤진다고 살더라. 자, 저 고맙습니다. 자, 억지로 치지 마세요. 네, 뭘 그지 새끼한테 박수까지 준다고 안 쳐도 돼요. 그냥 네. 소생한 소리입니다. 그저 자유입니다. 박수 진짜 주시고 싶은 거 주시고 치기 싫으면 안 쳐도 됩니다. 앵콜 한 번 더 올라갈게요. 자 이번에는 우리 어머님 아버님 좋아하는 걸로 자 옛날 노래로 해서 거의 1-4번인가 뭐 있죠 거기? 1-4번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여기 어머니 또 오늘도 오셨네. 어디 재밌게 즐기셨어요? 자 이렇게 여기 어머니 같이 사시면 즐겁게 사십니다. 내가 어제 이 어머니한테 내가 뭐라 하냐면 102살까지 삽니다 엄마는. 네. 저렇게 엄마는 그냥 음악 속에 생활하시더라고. 항상 박수 치고 몸 흔들고 네. 이런 식으로 오래 살아 건강하니까. 근데 뛰 해가지고 앉는 엄마들은 그 진짜요 내일 뒤질지 모레 뒤질지 모릅니다. 네. 그래서 자 여기 엄마 같이 사시면 됩니다. 차렷 준비되시면 갑니다. 자 경리 갑시다. 저걸 같이 그게 1-4번이냐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라고 1-4번 거기 뭐가 있어 거기 그걸 저걸 내가 그 보라 그랬잖아 이거 프린트한 거를 그렇지 그런 걸 해서 추억의 서약은 아니야 이건 지금 어? 번지 없는 주막이 있어 없어 그거 거기 글로 가 거기 썩는 대로 가란 말이야 거기 코팅하는 걸 봐 코팅하는 거를 야 번지 없는 주막 뭐 아유 야 기둥아 네가 봐야지 안 되겠다 어허이 기둥이가 앉아 기둥이가 앉아 자, 이 음향이 제일 중요해요. 음악이 각 공연에는 저희 각설이 뿐이 아니라 방송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악이 요거 삐뚤내면은 뭐가 돼? 마이크 잡으면 뭐가 돼? 완전히 엿됩니다. 예. 자, 준비됐으면은, 자, 슬슬 가는데, 이 제가 음향 볼 땐 봐요. 삐뚤 하나 없었죠? 예? 아, 저 지랄이야. 그거는 뒤에서 누가 지랄하느라고 말 시키는 바람이 그렇지. 예. 자, 갑니다. 준비됐어요? 갑시다. 나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시구리.
제가 이, 에, 한 20년 전에 바로 여기 경주하고도 보문단지 예, 세계문화관광엑스포 두 달이 넘도록 72일 두 달이 넘죠? 한 달이 얼마요? 31일 자, 두 달이 넘도록 공연했는데 그때 바로 한 신사분이 딱 나오셔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아유 박수 치지 마세요. 뭘 그지 새끼한테 박수 준다고 하니까 그 선상님 말씀이 아유 공부 많이 하신 분이야. 여보셔. 아 금빛이 그지그지 하지 마시오. 당신네들은 이 시대 마지막 광대 서민의 애환을 달래고 서민에 이렇게 어? 웃음을 주고 사랑을 주는데 왜 그지냐고. 당신의 이 시대 마지막 거리의 신사입니다. 야 선상님이 그러시더라고. 이럴 때 박수 한번 주는 거야. 그렇지. 에. 그래서 에, 그 선상님이 대학을 서울대학교 수석을 입학을 해가지고 졸업을 해서 미국 하버드 유학까지 갔다 오 되신 분이에요. 근데 그 선생님이 그 입에서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야 소생의 그 힘에 힘입어가지고 지금까지 30년이 넘도록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자 여기 그렇다고 해서 인기 가수님 우리 송대관 태진아 선배님이 와가지고 어머니 아들 앞에 재롱을 떨겠어요. 맞아요 안 맞아? 이 시대 마지막 광대 소생 다 지나가기에 이렇게 어머님들께 조금이나마 웃고 가시라고 조금이나마 즐거우시라고 이렇게 재롱을 떱니다. 다시 한번 차려 철받치고 기억리에 누가 박수 안 치나 보자. 이제 박수 치네. 이제 조금씩 직구석 돼가네 이제. 아이고 지나라고 아까 뭐 다 여기 앉아가지고 뭐 좀 좋은지 뒤졌는지 지금. 그래요. 자 그럼 가만히 있어. 무대가 이제 네 끝에 와 있는 것 같아. 여기가 중간인데 여기가 무대를 여기다 놓아야 되는데 어? 하여튼 뭐 왔다리 갔다리 하면 되겠다. 왜냐면 오늘 집구석을 또 다시 또 새피구를 돌렸네. 자 그래서 다음에 이렇게 좀 이렇게 됐습니다만은 이해해 주시고 자 아직 날짜가 많습니다. 오늘 저희들 공연 끝나고 우리 단장님하고 또 우리 식구들하고 다시 한번 아주 이쁘게 집구석을 지어 놓겠습니다. 자 어때 앵콜 한번 더 가야죠? 가야죠? 자 그럼 다시 한 고민해 프린트 해놨죠. 자 하나 준비해 주시고 자 소생은 다시 말씀드릴게요. 얼굴 없고 이름 없어요. 노래하는 각설이 옛날에 제가 나금비르다가 이렇게 한 20년을 이름을 써왔습니다. 그래서 이 경주는 제가 친정에 왔습니다. 친정 너무 오랜만에 왔죠. 옛날에는 경주 각설이라고 이렇게 우리 품마님들이 야 우리 저 나금비 저 우리 저기 품마님은
경주 행사만 하는, 혹시 고향이 집이 경주 아니냐고, 예, 그런 닉네임까지 붙었습니다. 그래서, 예, 참 우리 어머니들 보이니까, 아, 반갑습니다. 건강하시죠? 예, 우리 경주 엄마들. 경주 엄마는 지금부터 20년을 까봐. 몇 살이야? 여기 엄마 몇 살이야? 몇 살 처먹었나, 엄마? 어? 엄마 몇 살 먹었어? 어? 아, 그지 새끼 봐. 못 배워서 그래. 엄마 니가 이해 지나다고. 왜 또 따지고 코가 벌렁벌렁 해보지? 어? 엄마 몇 살이야? 7땐? 칠레? 뭐라 그래? 칠레? 아, 여기는 씨, 여기는. 어? 칠칠? 아, 88? 그럼, 74? 아, 74, 칠레, 74. 74, 진짜 엄마 74야? 엄마는 나보다 6살 아리네, 지나라고. 아, 내 동생이 왔네. 어. 내가 58년기 때 지금 86이다, 지나라고. 예. 자, 그러면 엄마가 20년 전이면은 74, 얼마에 54죠? 예? 54에 엄마는 20년 전이면은. 내가 20년 전에 여기 경주를 내가 도맡았다 이거야, 각설이를. 자, 그래서 세월이라는 게 이렇게 참 불쌍합니다. 그죠? 예, 가는 세월 잡을 수 없고 막을 수 없고. 자, 세월은 우리 어머니도 벌써, 예, 처녀 시절에는 얼마나 이뻤겠어요. 세월이 가다 보니까 벌써 74, 70, 예, 74년까지 왔습니다. 어쨌든 더도들도 말고 우리 어머니 참 정말 건강하십니다. 내가 손을 딱 잡아보니까, 예, 엄마는, 예, 102살까지 살겠다. 그래서 너무 많이 살지 마라, 오래 살지 마라. 뭐 100세 인생 뭐 150에 뭐 저승사자가 어째고 그러는데 150까지 살지 마라. 150까지 인간이냐 지랄하고 사람이지. 자, 준비됐으면 앵콜 하나 더 올려드릴게요. 다시 한 번. 자, 갑니다. 자, 차디어! 앵콜 함성과 박수 한번 주시구요! 좋아하네. 에? 그렇지. 자, 노래가 참 좋아.
밤이나 낮이나 나는 너만 보고 잡어. 사랑에 푹 빠졌나.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자지지 지랄한 거. 엄마 모르지? 엄마는 고장나가지고 모르잖아. 이 고개 돌려봐라. 요 죽다기 제일 좋아하네 지랄하고. 여기 이거 좋아? 좋아? 좋아. 죽다기 제일 좋아하네. 그럼 나도 대한민국 여성입니다. 이 자지가 무서워 시집을 오지 말아야 돼. 맞아 안 맞아? 엄마 첫날 밤에 줬어 안 줬어? 줬지. 안 주고 못 베기지. 나도 시집 가가지고 첫날 밤에 아이고 서방놈의 새끼가 얼마나 힘이 센지. 오빠 미안해. 아이고 안 주려고 그냥 버텼는데 아이고 힘이 얼마나 없지 이 새끼가. 그냥 우리 서방이 탁 아스팔트 탁 걸때리면 재킷들이만 그냥 뭐가 푹 들어가는 듯 없이 아이고 나 뒤지는 줄 알았네 그냥 아주. 에 진짜요. 예, 뭔 노래 듣고 잡은데? 현철이. 네. 현철이. 이게 바로 갱상도 바로 갱주 말이야. 어, 다시 한번 다 누구요? 현철이. 현철이. 이거는 못 받고. 어, 또 한번 누구? 현철이. 세 번 다 현철이. 이게 바로 이 지역의 에, 그렇죠. 에, 참 노래가 아니, 노래는 말씨가. 저 소생은 전국을 이렇게 떠듭니다만은, 예, 전라도 가면 어떻고, 경상도 가면 어떻고, 충청도 가면 어떻고, 강원도 가면 어떻고, 예, 서울, 경기 가면 어떻고, 다 합니다. 다 달라요. 근데, 예, 여기는 이제 경상북도, 예, 경주 아니에요. 예, 천년의 고도, 신라, 예. 그래서, 예, 자, 그러면 한 곡만 더 올려드리고, 예, 우리 현철이. 예, 현철이 한번 가겠습니다. 자, 고민됐거나, 예, 엄마들, 아버지들이 있으니까, 야, 이거 흘러가는 노래 하니까 아버지들이 좋아하고 엄마 좋아하시네. 예, 자, 소생은 노래가 좋아서. 정말이에요. 예, 저는 노래가 좋아가지고 공부도 안 했어요. 정말, 엄마, 아버지 노래 공부해라. 공부해라 말한다. 예, 기타 울러매고, 하모니카 포켓도 뒤고, 뭐 뒤집어 있다고 산 속에 계곡에 가가지고 해지는 줄 모르고, 이렇게 음악을 했습니다. 너? 예, 지금의 이렇게 예, 한양천리 예, 저는 고향이 저 감자바오입니다. 예, 감자바오. 예, 아주 촌놈이에요. 산골, 도매산골. 예, 자, 거기서 예, 가수의 꿈을 안고 예, 도락구를 타고 예, 덜커덩 와넨버스. 그 당시는 지금 도로나 좋지. 그때는 그냥 비포장도로 그냥 가다가 쿵쿵 머리 찌고 그냥 막 군대에 들썩들썩 이런 버스를 타고 서울을 왔어요. 왜 왔어? 가수의 꿈을 안고. 예. 자, 그래서, 예, 지금 무명 가수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전국에 떠들면서 33년이 흘러왔습니다. 정말이. 노래가 좋아, 지크덕 나온 지가 30년. 지랄 팔짱, 땅 팔짱, 명마살 팔짱 타고 나가지고 이 병을 떱니다. 어쨌든, 소생, 얼굴 없고 이름 없어요. 노래하는 각설이 낮이나 많이 좀 사랑해주길 바랍니다. 자, 준비됐으면, 한 곡도 올려드리고, 슬슬 한번 출발해 볼랍니다. 오늘은 제가 주간 공연 한맺힌 여자 각설이, 어저께는 한많은 각설이로 인사드렸죠. 오늘은 한맺힌 여자 각설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준비됐습니다. 자, 다같이 연애 잘하라고 힘내라고 함성과 앵콜 박수 한번 주세요.
지라라고 앵콜 한다고 내가 병네. 헨차리. 엄마는 헨차리 뭐 사랑은 나비인가 봐. 야, 그 현철이의 사랑은 나비인가 봐. 아이고 시부름 엄마가 헨철이하고 현철이한테 폭 빠졌네 그냥. 혹시 현철이 사랑 안 했어? 사랑해요. 사랑했지? 어쩌지 나빤데기가 사랑했게 생겼네. 자 그럼 현철 선배님, 예. 자, 우리 현철 선배님도요, 정말입니다. 사랑과 벌떼들. 그때마다 잘 나갔어요. 예. 자, 우리 현철 선배님 부산입니다, 고향이. 부산인데, 예, 제가 음반을, 노래를 녹음을 하면서, 예, 제가 찾아갔습니다. 예, 참 선배님 저한테 잘해줘요. 예, 무명이라고. 그래서, 예, 제, 그, 우리 현철 선배님 지금 현재 서울, 예, 광진구, 거기까지만 올려드릴게요. 자, 광진구 사시는데, 예, 정말, 부산에서 거기다 고생 많이 했어요. 무명 생활을. 그러다가 사랑과 벌떼들 하면서 나오면서 그냥 현철 선배님이 이제 두 글자가 탄생이 됐잖아. 그죠? 그래서 옛날에는 찰나 지금 텔레비 나오는데 어떻게 해요? 이게 바로 세월입니다. 세월. 지금 현철 선배님 텔레비 나오신 분 보신 분 계세요? 어머니들? 어떻게 합니까? 자 처음에는 꼿꼿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철입니다. 근데 지금 어때요? 어우죠. 이게 세월입니다. 웃지 마세요. 이게 어머니들 아버님들이 이렇게 다 만드는 게 세월입니다. 어? 지금 예, 다리 힘도 없어요. 벌써 천천 선배도 80줄에 갑니다. 이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현철 지금은 뭐라래요? 지금은 고철이라고 합니다. 아 죄송해요 선배님. 선배님 올라가서 이렇게 해서 자 현철 선배님의 우리 엄마가 신청곡 사랑은 나비인가봐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소원이라면 다 같이 자 함성과 박성을 심어 출발합니다. 뮤직 가자. 헛. 心。
풀었어? 사랑은 나비인가 봐. 소원 풀었어 엄마? 뭐야 근데 왜 지갑을 갖고 오는 거나 어찌라냐? 어? 아유 안 줘도 돼. 아유 주지 마. 어 주지 마. 주지 마. 에 주지 마. 주지 마. 주지 마. 주지 마. 주지 마. 빨리 줘. 빨리 줘. 빨리 줘. 빨리 줘. 빨리 줘. 어찌? 근데 엄마는 아유 돈 다 빠졌다. 그냥 빠지고 그냥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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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아유 그냥 가지. 박수 한번 줘요 우리 엄마한테. 야 엄마 가진 것이 막 동백이 없네. 통장 다 찾아봤어? 뭐 아, 얼굴나 그거 내 제일 싫어하는 색깔이다. 그거 내가 제일 싫어하는 색깔이다. 아주 좋은 색깔일 거네 지금. 땀 닦고? 아 지랄아 그냥 침을 묻혀가 땀 닦고 지랄. 아이, 그래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아이 엄마 진짜 통장 다 꺼내왔구나 아주. 야 엄마 고맙습니다. 안 줘도 되는데. 야, 그래도 엄마가 더 멋쟁이네. 노래 한 곡 신청하고 또 이게 금일도 끼워주고. 야, 엄마는 대학 나왔지요? 어디 경주대학교 나왔어? 야, 가족과 나왔구나. 부산대학교 나왔어. 어? 뭐라고 지랄이야? 따먹고 싶다고? 지랄한 것도 따먹고 싶다고 지랄. 고맙습니다. 자, 노래 어때? 괜찮았어요? 괜찮았어요? 어디 앵콜 한 번 더 갈까요? 자 그래서 앵콜 한 번 더 올라가는데 네 이번에는 에, 우리 요즘 노래로 한번 갈까요? 옛날 노래로 한번 갈까요? 예? 옛날 노래. 야 근데 옛날 노래 좋아하시네 다. 그래요. 그러면 소생은 에, 죽장에 사과설 쓰고 에, 방랑신 이곡을 저곡을 떠돌면서 예, 자 동동주 한사발에 풍요 시를 눕던 예, 방랑신 김사과설 존경하는 풍류각설이 나 지나올시다. 그래서 한 곳 더 올라가는데 자 에, 여기 지금 여기 장학기금 마련해가지고 에, 경주 노종상인협회에서 자 사실 이렇게 좋은 자리를 주셨어요. 그래서 에, 이번에 우리 자, 이 회장님하고 여기 우리 또 에, 나영구 우리 여기 또 단장님하고 품반이 에, 단장님하고 이렇게 또 에, 우리 또 경주를 찾아주시는 또 전국에서 신라문화재를 찾으신 관광객 여러분과 예, 우리 또 경주 어머님, 아버님, 시민 여러분들 예, 불거리를 제공해라고 이렇게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 뭐 괜찮습니다. 뭐 아, 눈치 보지 마세요. 남이 눈다고 누구 그러지 마시고 아, 내가 좀 자발적으로 예,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서 예, 저는 텔레비에 이런 거 하나가 참 제가 엇갈리는 게 있어요. 안 맞는 게 무슨 뭐 아프리카 난민 뭐 어째고 뭐 만원씩 뭐 어째고 그랬는데 우리 대한민국부터 삽시다. 대한민국에 얼마나 못 사는 애들이 많으잖아요. 소년소녀 가장도끼라든가 우리 홀로 계시는 어머님 아버님들 이런 분 우리나라 우리나라를 그야지 무슨 아프리카 지랄하고 뭐 만원이면 뭐 어쩌고 저쩌고 난 그거 안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경주 노종상인협회 장학기금 마련해가지고 이게 바로 좋은 운동입니다. 그래서 뭐 괜찮아요 안 넣어도 되는데 억지로 넣지 마시고 마음에 우러나서 1,000원짜리 한 장이면 어떻겠습니까? 동전 한 장이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에 우러나서 하나씩 이렇게 해주시면은요. 자, 이 장학기금 마련에 조금이나 보탬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아유 고맙습니다. 그리고 귀때기는 또 박네. 자, 그래서 자, 지금부터 소생이 자. 노래 한 곡 앵콜 올라가고 바로 한맺힌 여자 각설이 모노드라마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준비됐나요? 됐으면 갑니다. 다 같이 자 함성과 박수 한번 주신 분이야. 박수!
형님. 어때요, 어머니? 재미있어요? 진짜로? 야, 딴 데 가야 볼 거 없어. 지랄하고 다리 깨기만 아프지. 각실이 한마당 잘 오셨습니다. 자, 바로 이곳이 각실이 공연장. 자, 붐바 대공연장인데. 자, 아유, 이거 이런 거 앉아도 되는데. 아유, 언니, 니가 용 닦여라, 언니, 여기. 고맙습니다. 아이고, 야, 여기 엄마는, 여, 엄마, 여기 저, 대학 나왔죠? 대학 나왔죠? 대학 나왔죠? 야, 벌써, 공부만 해주면 달러. 내가 어떻게 제일 좋아하는 색깔만 주내시라고. 아이고, 아까, 어디 갔어? 이거는, 어, 여기다 놓으면 안 돼. 나도 하나 장학기, 나도 돈 일 해야지. 이거 내 돈이요. 내가 다 줬으니까 내 돈이지. 이웃 부치라니. 고맙습니다. 자, 조생이 지금부터 모노드라마 가는데, 자, 조생아, 어머님들, 아버님들 많이 오셨으니까, 지금까지 가요만 올려드렸어. 근데 이번에는 내가 민요 한 가락 올려드릴라네. 괜찮겠어요? 진짜로? 야, 진작에 민요 할걸. 야, 민요를 좋아하시네. 사람이 그래요. 나이가 먹다 보니까, 아, 죄송해요, 어머니, 아버님들. 어머님들은 나이가 먹고 소생은 나이 먹다 보니까 우리 것이 좋은 것이요. 참 국악 한마당 인용가 좋더라고요. 참 마음만 닿고. 그래서 창부타령 요거 하나 올려드리는데 그거 하나 준비해주세요. 여기 또 기계를 바꿔야 되네. 시간이 조금 걸려. 그래서 거기 저 치솔하고 좀 줘봐라. 그래, 지금 좋은 거 있지? 저거.